소방의 3번 인간 수명에 대한 제약 산업의 잠재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advancing in human longevity. 인간 수명의 증가는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한다. To slow down and even reverse the aging process. slow down, 늦추는 거, 그리고 심지어 자, aging process, 노화 과정을 역으로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In 1900s, 1900년대에 worldwide life expectancy, 자, 전 세계적인 그 기대 수명이 average 30 years, 평균 31세였고, by 1950년대까지는 48세였고, 그리고 2010, 2010년에는 it had reached 70세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자, although, 자, 비록 method, 방식, 자, promising to slow down the symptom of aging or even prolong life 까지 끊으면 몇 가지가 지금 메소드를 꾸며주는 현지 분사구가 되는데, 자, 방법인데 promising to 약속하는 slow down 늦춰주겠다, symptom of aging 이 노화의 증상을 낮춰주겠다, or 심지어 prolong life 이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방법들이 have already become 이미 되어 왔지만 a billion dollar industry 자 이미 10억 달러의 그런 산업이 되어 왔지만 몇 가지가 부사절 자 most of the product 대부분의 제품들은 accomplish를 거의 성취한 것이 없다 if anything 뭐 있다고 해도 자 most of the industry 자 대부분의 산업은 is driven by vanity 자 허황된 것에 의해 이끌려진다 그리고 offered 제공한다 자, nothing more than, 자, 겨우, the chance to appear younger, 더 어리게 보일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할 뿐이다. 자, however, 하지만, AI is making a huge leap. 자, 이 AI가 거대한 진보를 이루고 있다. forward, 뭐뭐에 대한, in pharmaceutical research, 약제 연구에 대한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 by discovering ways,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방법이냐? 2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면 to slow down, 자, 늦추거나 even reverse, 자, 심지어 역으로 돌리는 방법이야 biological processes, 이 생물학적인 과정을 such as aging, 노화 같은 자, 그래서 the enormous profit, 막대한 수익 자, 가르쳐주면 already enjoyed by the beauty industry for official and inefficient product까지 가르다고 끊으면 자, 이미 enjoyed by, 자, 누려지는 거예요 beauty industry, 자, 미용 업계에 for, 몸으로 위한 so, superficial, 피상적이고 그리고 in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제품에 대해 그런 미용 업계가 미용 업계에 의해 그 누려지는 막대한 수익이 자, provide, 얘가 분동사죠. 제공한다. 자, 그래서 a glimpse of even larger potential market 자, 훨씬 더 큰 잠재적인 시장의 그런 가능성을 잠재성을 자 언뜻 볼 수 있게 제공해 준다. For 뭐뭐에 대한 so extended human longevity 인간의 장수를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putting a price on the holy grail for longer life까지 끊으면 덕인 그런 수명에 대한 성배의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은 will doubtlessly 자, 의심할 여지 없이 tak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o unprecedented height. take ATV죠. 자, pharmaceutical industry 하면 이 제약 산업을 unprecedented 그 전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자,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닥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산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제 AI로 인해서 약제 연구가 큰 진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 산업의 미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문법적인 부분 간단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좀 보시면 make 뒤에 is이 들어가서 가짜 목적어가 되고요. 뒤에 to slow down and even reverse라는 진짜 목적어가 뒤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메소드를 꾸며주는 게 promising이라는 현재 분사구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두 줄 정도 더 내려오면 is driven
이끌어진다라는 수동태 들어가는 거. 그리고 nothing more than 하면 겨우 뭐뭐할 뿐인 이런 의미로 쓰이는 수거 표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s making a huge leap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는 수거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wage라는 명사 뒤에서 to 부정사 들어가면 뭐뭐할 방법이라는 형용사 중법으로 to slow down or even reverse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putting a price 가격을 매기는 것 이렇게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 이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5강의 4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엄마 이거 언제? 5강의 4번 예술과 과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번까지 공부하면 이제 5강은 마무리됩니다. 자, 볼게요. Increasingly, 점점 더, the news media and public culture. 자, 뉴스 매체하고 대중문화가 are altering the public.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To the heated dialogue. 자, 뜨거운 그런 담론에. 자, 가로치면 that is underway. 자, 진행 중인 뜨거운 담론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어떤 담론이냐면 about 뭐뭐에 대한 the what our near future might become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담론에 the daily 자 날마다 the miraculous scientific predictions and breakthrough까지 일단 끊으면 기적과 같은 과학적인 그런 예견 그리고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견들이 자 그럼 이 발견들이 어떤 거냐 that부터 fiction까지 가르쳐주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that were once the subject of science fiction 자,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의 그 한때는 소재가 됐던 그런 획기적인 발견들이 are announced, 발표되고 있다. as realities, 현실로. 자, even new announcement. 자, each new announcement. 자, 각각의 이런 새로운 발표들은 trigger, 유발한다. hopes and fears, 희망과 두려움을. 그리고 guaranteed, 또 보장한다. further debate 추가적인 논쟁도 보장한다. 자, 어머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면 뭐뭐 사이에서 휴머니타리언즈 인도주의자 프로피시컬리스트 이익추구자 리걸 엑스퍼트 법률 전문가 그리고 에티스트 윤리학자 그리고 폴리티션즈 정치가 그리고 더 퍼블릭 대중들 사이에 자, 추가적인 논쟁을 보장한대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science and art collaborations, 과학이랑 예술의 이런 협력이 could have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가로치면 in this ongoing exploration, 이런 진행 중인 탐구에서. 자,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 들어가죠. creating, 자, 만들어내면서 images, 이미지를. 그 어떤 이미지나 대체 가르쳐주면 they literally give shape, 자, 말 그대로 형태를 부여하는 to abstract and complex concept. 추상적이고 복잡한 그런 개념에 말 그대로 형태를 부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이제 분사공이 들어가야 working with new languages and images 이런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와 작업을 하면서 자, they, 자, 그들은 자, 그들은 누구냐? 자, 그것들이 돼요. 그래서 science, 과학하고 art collaboration 그런 예술의 협력들이 raise question,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바, 뭐뭐에 대해 소셜, 사회적, 컬처럴, 문화적, 에콜로지컬, 생태학적, 에코노믹, 경제적, 그리고 에티컬 임플리케이션즈. 자, 윤리적인 함의에 대해 자, 의문을 제기합니다. of science breakthroughs, 과학의 획기적 발견의 함의에 대해. 함의라는 건 함축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the works of many artists. 자,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인데, 가르쳐주면 informed by science까지 가로닫고 끊으면 여기까지 좋아요. 과학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자 investigate 살핀다 issues and concerns 문제들과 염려에 대해 그 염려가 어떤 거냐 triggered부터 nature까지 가르치면 triggered by the modification of nature 자연의 변형에 의해 유발된 그런 문제나 염려에 대해 살핍니다. 그리고 provide A with B 구조 들어가죠. 또 제공합니다. The public, 대중에게 opportunity, 기회를. 어떤 기회냐? 자, to pay closer attention to advances in science. 과학의 발전에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일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to reflect upon, 또 반영할, 되돌아볼, 이런 뜻이야.
그래서 boundaries, 경계를 되돌아볼 기회도 제공합니다. The between science and human imagination,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 사이에 그런 경계를 되돌아볼 기회도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보면 자, they consider, 그것들은 또한 고찰한다. 그것들이 뭐냐? 앞에 나오는 the works of many artists informed by science.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에 의해서 자, 정보를 얻은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또 고찰한다. 뭐를? How we shape nature.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shape, 형성할지를 고찰하게 돼요. To meet our desire and demand. 자, 우리의 desire, 욕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 그 다음 분사구문 들어갑니다. 자, manipulating, generating makeup. 자, 유전적인 구조를 조작하고, changing the form and productivity. 형태와 그리고 생산 능력을 변화시키면서. 자, 뭐에? 자, animal and other organisms. 동물과 다른 그런 유기체들의 그런 생산 능력과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런 과학의 성격을 가진 예술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5강의 4번까지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6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